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 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논술 시험장에 갈 겁니다. 최소한 요것만은 알고 가자. 자, 최소한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술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거, 일단 비문학 지문이 나오면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럼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요약 하나가 논술의 기본인데, 요약에 있어서는 제시문이 있으면, 이게 비문학 제시문이면 여러분은 요약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P와 Q 형태로만 요약을 합니다. 자, 주장과 근거. 이렇게. 이게 형태인데, 주장을 먼저 써도 돼요. 주장을 쓰고 이유를 쓰면 돼요. 그래서 제시문 가는 뭐뭐뭐뭐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장을 쓰고 근거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과 근거. 주장과 근거로 연결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론. 결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전제를 쓰면 됩니다. 자, 똑같은 말이죠, 사실. 또는요, 결과를 쓰고 원인을 쓰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비문학 지문은 이렇게만 요약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단락이 하나, 둘, 뭐, 세 개쯤 되고요. 이게 제시문 가라고 치면, 제시문 가를 뭐, 300자 이내로 요약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각 단락별로 PQ가 있어요. 주장과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요 주장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걸 한 문장, 이걸 한 문장, 한 문장, 각 단락별로 한 문장씩 요약하면 돼요. 그런데 뭐 외대나 경희대 사회계열 같이 제시문 가, 제시문 나, 뭐 제시문 다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제시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 단락이 이렇게 세개 있어도, 보통 그럴 경우 단락이 세 개씩까지는 안 가는데 뭐 단락이 한두개 정도 있다, 또는 단락이 한 개다 그랬을 경우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소주제문만 뽑아내서 주장과 근거 또는 결과와 원인 형태로 한 문장씩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에 문학 제시문일 경우, 문학 제시문을 요약하는 게 까탈스러운데, 이 문학은 시나 소설이죠. 이런 거 나오면요, 일단 뭐가 있냐면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사건이 있죠, 사건. 이벤트 중심으로 요약합니다. 그러면 주체. 자, 뭐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시적 화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객체. 이게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 전체, 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벤트가 있어요. 즉, 태도. 그 다음, 행위. 자, 행위와 태도. 주된 행위와 태도를 찾아. 가장 중요한, 사건의 가장 중요한 행위와 태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행위. 그 다음에 대립과 갈등. 대응. 대응. 자, 그 다음에 행위의 원인 동기. 원인 동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과 의의를 찾습니다. 그러면 작품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로 정리합니다. 주체가 객체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것의 원인은 이렇고, 그것의 결과 또는 의의는 이렇다. 요렇게 두 문장으로, 주체가 객체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것의 원인은 이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는 이거다. 의의는 이거다.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 요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실전에 가서 한번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자료가 나오면요, 통계 자료가 나오면, 이거 또 통계 자료를 어떻게 독해하느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이 둘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이때 전체적인 상관관계와 그리고 부분적인 특이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전체적인 상관관계와 예외적인 부분적인 걸 잡아내면 돼요. 그래서 쟁점, 변수, 상관관계, 특이점을 잡는데, 변수,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뭔지 잡아내요. 그이두 변수 사이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요 변수로, 수치로 바꿔놓는 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그 개념의 조작적 정의만 잘 읽어내면, 그게 쟁점이에요. 그걸 잘 읽어내면 이 변수가 어떤 추상적 개념을 이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바꿔놨는지, 구체적으로 조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언급하고요. 전체적인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 있는지, 그걸 밝히고요. 예외적인 것이 있으면
예외적인 걸 찾습니다. 예외적인 거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비교 또는 구간별 접근법으로 해석합니다. 구간별 접근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뚝 자르면 A 구간과 B 구간은 다른 양상이죠. A 구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 B 구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점으로 이런 관계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제일 자료 해석에서 제일 큰 문제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문제가 제일 잘 나오고요. 상관관계까지인지 인과관계까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공변성, 즉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 전후관계 그리고 제3의 변수를 제거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인과관계는 예측과 설명을 위한 거고 상관관계는 통계적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시험 문제는 비교가 나옵니다. 비교. 그럼 공통점을 찾으세요. 그 다음 각각의 차이점에 기준점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공기, 차대, 공통점, 차이점. 거기에 기준, 원인, 결과, 과정의 기준을 잡고 대칭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설명하기, 비판하기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설명할 대상이 존재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보통 제시문 가에서 제시문 나를 설명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제시문 나가 설명해야 될 대상이고 제시문 가가 설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 안에는 설명할 지점 A, B, C가 존재합니다. 요 기준점에서 봤을 때 설명할 지점이 있는데 이 설명할 지점 A는 이 기준점에 해당한다, 일치한다 또는 불일치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 그래서 설명하는 대상, 설명하는 지점, 설명하는 기준, 설명하는 내용 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글쓰기 하면 되는데 대지기내로 이루어졌다. 대상, 지점, 기준, 내용. 그런데 여러분은 글 쓸 때 기준 버튼 쓰고 그럼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대상, 제시문 나를 지목하고 제시문 나의 특별한 지점, 어떤 지점에 대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쓰면 돼요. 기준, 대상, 지점, 내용 이렇게 글쓰기도 해도 되고 대상, 지점, 기준, 내용 이렇게 글쓰기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안 제시할 때는 항상 문제 상황이 있으면 원인을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추상적 해결 방안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됩니다. 구체적 해결책. 그래서 문, 원, 기, 축으로 글쓰기 합니다. 문제 상황, 원인 분석, 기존의 해법 비판, 추상적 해결 방향 제시, 구체적 방법 제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장하기는 주장과 이유 사이에 사례를 쓰면 돼요. 주장, 이유, 사례, 재주장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보통 인하대나 또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주장, 이유, 반론, 재반박, 재주장 이유, 주장, 이유, 반론, 예상, 반론, 재반박 재반박이 제일 중요해요. 반론을 내서 쓰면 재반박해야 돼요. 그리고 재주장 이런 형태로 주장하기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답안 작성은 한 문장은 단문을 쓰세요. 단문.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단문을 쓰면 한 문장은 한 50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문으로 쓰면 여담이 한 80자 정도 되는데 길게 쓰지 마세요. 막 100자 넘어가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단문으로 명확하게 간결하게 쓰십시오. 문단 구분은 논제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 가를 비판하라. 그리고 600자를 쓰라. 그러면 단락 나누기를 하세요. 비교하는 단락 한 단락 300자. 또 비판하는 단락 하나 300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단락으로 나누라 이거. 논제 요구 사항. 즉 명령어에 맞춰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가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고 이제 실전 유의 사항인데요. 제시문 읽기, 개어짜기, 쓰기 시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각각의 소요 시간이 있으면요. 일단 먼저 해보셔야 돼요. 논술 문제에서 1시간 동안 뭐 900자를 쓰는 문제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30분 나누고 30분 나누세요. 그리고 30분 동안 제시문을 독해하고요. 그리고 개요짜기를 하세요. 여기까지 30분. 그 다음에 작성하는데 30분. 이렇게 잡으면 대충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원칙론이고요. 이렇게 자기가 해보고 아, 내가 여기서 작성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럼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됩니다. 다음에 개요짜기를 엄청나게 촘촘히 다 쓰고 나면 2시간에 후딱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요짜기는 자세하게 짜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만 가지고 개요 짜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만 가지고 개요짜기를 하셔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문단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보통 몇 문단으로 나누느냐. 질문하는 명령어 있잖아요. 그 명령어의 개수만큼 나눕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 1200자세지만 명령어가 3개예요, 보통.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또는 그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한 달락. 가에서 제시문 나를 해석, 뭐 적용하라. 가의 개념 가지고 적용하라. 또는 추론하라. 그럼 또그한 달락. 그리고 나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로 비판하라. 그한 달락. 이렇게 단락이 3개 돼서 400자, 400자, 400자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시험 시간과 논제별 분량 체크. 자, 시험 시간이 있으면요. 시험 시간이 120분입니다. 논제가 3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40분씩 쪼개죠. 시험 시간이 100분인데 문제가 2개입니다. 50분씩 쪼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글자 수가 달라지거나, 뒤로 갈수록 글자 수가 많아지거나, 논술 배점이 많아지면 배점에 비례해서 시험 시간과 배점을 나누면 돼요. 시험 시간이 100분인데 논제가 이화여대처럼 1-1번, 1-2번, 2-2번, 3번 이렇게 세 문제가 주어지고 100분이야. 시험 시간이 100분. 배점이 20점, 20점, 30점, 30점이면 그냥 요 배점만큼 시험 시간을 배분하면 돼요. 자, 20점 배분되어 있으면 20분 만에 해결하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개요짜기와 글쓰기 시간 배분 절반 잘라서 20분 만이면 1번 문제, 1-1번이 20분 배정을 했으면 개요짜기하고 독해하는데 10분, 글쓰기 하는데 10분, 이렇게만 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필기구 체크하고 왔어요. 각 대학별로 필기구가 있는데 경희대는 대학에서 지급한 필기구만 사용합니다. 수정액과 수정테이프 불가한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세요. 각 대학마다 다릅니다.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대학에서 지정한 필기구로 연습을 해야 돼요. 단국대 흑색 볼펜만으로 작성하고, 자, 동국대 흑색 볼펜만으로 작성하죠. 볼펜으로 연습해야 되고,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하면 수정테이프 좋은 거 들고 가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만 들고 가지 말고 두 개, 세개 들고 가세요. 자, 이제 대학에서 지급한 필기구죠. 고려대 세종 흑색 필기구, 고려대 흑색 필기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기 수험표나 아니면 대학의 홈페이지 가면 필기구와 교정부호 사용하라고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유의사항 꼭 지키기 바랍니다. 자, 교정부호 중요한데요. 띄어쓰기, 띄움표, 고침표. 고칠 때는 이렇게 지우고 그 위에다 씁니다. 학생들 보면 밑에다 쓰는데 아니에요. 위에다 쓰는 겁니다. 붙임표. 자, 그리고 넘표, 뺀표. 뺀표 하지 말고요. 그냥 지우세요. 두 줄로 지우면 됩니다. 줄 바꿈표.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갑시다. 자, 줄 이음표. 이렇게 해서 단락을 나누지 않고 붙일 때 이렇게 하고요. 지울 때두 줄로 지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경우 있어요. 아예 한네 줄을 지운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는 경우는 없어요. 이러면 이거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워야 됩니까?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자, 쭉쭉쭉쭉. 자, 두 줄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만큼을 글자 수 카운트에서 빼줍니다. 글자 수에 카운트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요 항공대 시험 치러 갈 때, 자, 지운표 위에 글자를 서술하도록 합니다. 교정부호는 어문법이 아니니까 각 대학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지켜주세요. 각 대학마다 요구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지워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학 측 채점 기준표를 확인하는데, 지원하는 대학의 대학에서 발표한 채점 기준표. 보통 메가스터디 강사님이면 자기 교재에 대학 측 해설에 요거 채점 기준표 넣어줄 겁니다. 박 교수님은 이제 매트릭스표로 채점표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채점 기준표의 내용적인 측면이 80%, 80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형식적인 부분은 20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용적인 것이 90%고, 형식적인 게 10%인 대학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80%니까, 논제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구성과 전개, 제시문 독해와 이해, 추론, 통합적 창의적 추론, 이런 것에 점수가 배점이 갑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것은 문장 표현. 특히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한 단어로 바꿔서 써주고요. 분량 준수.
원고지 사용법, 그 다음 개인정보를 암시하는 표현을 쓰지 말 것, 이런 것들을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이 논술시험장에서 혼신의 힘으로 최고의 답안을 써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